지난밤 뉴욕 증시는 업종별로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. 먼저 넷플릭스가 크게 오르면서 디즈니 등 미디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. 또 기술주 대부분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헬스케어 관련주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바이오젠입니다.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바이오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4.07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5.25달러로 30% 낮았고요. 증가했고요. 또 24억 7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해당 실적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판매한 것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. 1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그러나 이 실적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. 최근 바이오젠의 의약품을 모방한 이 제네릭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고요.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바이오젠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1.88%, 또 장중에는 5.8% 하락했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0.3% 내렸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서비스 회사인 베이커 휴즈입니다.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0.22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0.11달러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요. 또 53억 3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50억 4천만 달러로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실적 부진에 대한 요인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. 먼저 공급망 이슈와 함께 이 러시아 related charges,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 러시아 사업이 중단되면서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흐름도 나빠지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내렸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9.9%, 또 장중에는 8.3% 하락했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0.2%가량 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베스앤바디웍스입니다. 베스앤바디웍스는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2분기 가이던스와 또 연간 가이던스 모두 낮췄는데요. 조정된 가이던스를 조금 살펴보면요. 2분기 판매량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6에서 7%가량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. 또 연간 판매량은 2021년과 비교해서 한 자릿수 후반대로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. 회사 측은 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더해서 거시경제 흐름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.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는 5.15% 내린 베스앤바디웍스는 장중에 3.25% 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